자, 잘 쉬셨죠? 예, 지적 공부 보도록 하죠. 지적 공부의 경우는 밑에 종류하고 등록상 나오는데 종류가 총 8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적 공부의 경우는 먼저 나온 게 대장인데 대장은 몇 가지가 있더라? 8가지가 아니라 4개가 있죠. 4가지.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거 등록보전장부가 있고 도면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으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산까지 해서 8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장부에 무엇을 어디에 등록할 것이냐 해서 문제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나옵니다. 보통 세 개가 출제를 하는데 일단 대장이라고 불리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개가 있죠. 대장에 대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토지 관한 사항은 나올 것이고 토지 관한 사항 이외에도 소유권이 기재가 되면은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표현하게 되면 소유권은 어디만 나오더라? 대장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도면에 소유권 나오지 않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소유권 나오지 않은 이거 요거는 반드시 외워놓고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상 들어가게 되면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는데 편성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마다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인 반면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등록상의 경우는 먼저 소재가 나오고 집원 나오는데 소재의 경우는 행정구역상 동리까지를 적게 되고 집원은 110에 10 또는 산 110에 10에서 기재하게 됩니다.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나오니까 110에 10이 될 것이고 임야대장은 집원 앞에 뭐가 붙을까? 산자가 붙겠죠. 그 다음에 지목 기재할 때는 과수원, 임야 등 정식 명칭 기재하게 되고 오늘 배운 내용 중 지목은 어디에 나온다고 배웠어요? 지목 나오는 건 4개 있다고 배웠는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4개만 나옵니다. 지목에 나올 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 기재하다 보니까 과수원, 임야를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고 약칭이 안 돼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나온다. 다 떠올려야 돼 자꾸. 대장이다 보니까 소유권이 나옵니다. 소유권의 경우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항이에요. 소유권은 나오는데 아까 여기서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 나와요. 대장 4개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네 고유번호 나오는데 고유번호의 경우는 총 19자리 번호로 번호를 환산을 하는데 교재 고유번호에서 19자로 이루어지되 행정구역이 몇 자리고? 10자리죠 고유번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0 나와있다 가정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 1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할 것이고 0123에 0007 나와 있는 경우 총 10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10자리가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을 나타내게 되고 10자리를 주게 되겠고 뒤에 벌써 8자리는 집원이에요. 집원의 경우는 8자리인데 일단 행정구역 세분하게 되면 앞에 2자리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참고만 하세요. 1, 2, 2자리는 시, 도의 자리입니다. 시도 몇 글자? 두 글자 두 자리 주고 그 다음 3, 4, 5가 시, 군구 자리 세 글자죠? 세 자리 줄 것이고 그 다음에 6, 7, 8이 읍면동이에요. 읍면동도 세 자리 줄 것이고 마지막이 리입니다. 리는 하나 부족하니까 리 길게 끌어서 10자리 만들어버리면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집원이 0, 1, 2, 3에 0007이죠? 앞에 번호가 본번 뒤에 번호가 부번이에요. 그러면 본번이 123에 7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8개 환산을 했고 중요한 게 11번째 숫자 얘가 중요한 것인데 자리상으로 11번째 숫자 얘가 뭐가 나는 얘를 보고 푸는 겁니다. 여기 1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2자 들어가 있는 경우 3자가 들어갈 수가 있더라요. 1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의 등록한 토지로 알려주는 번호고 2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 3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을 의미하는데 장부의 세트가 만들어지더라라고 배웠습니다. 토지대장과 세트라는 것은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임야대장은 임야도가 세트가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장부의 세트예요. 과거의 기출문제만 나오기를 옛날 문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가진 토지가 가진 장부를 옳은 것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세 개가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지만 맞는 말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만약 1이 들어가 있으면 뭐에 관한 문제이냐? 요건 토지 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2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 대장 문제, 3에 들어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령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 2가 들어가 있으면 집어넣기 몇 번이 될까요? 여기만 2가 들어가 있으면 요 집번이 몇 번이 될까? 산 123에 7이 되겠죠? 아니 왜 산자가 붙지? 임야대장 산자가 붙어야 되니까 이해갔어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산자가 들어가 있는 게 면적을 정하더라 얼마까지 정해야 되고 산자가 들어가 있어 면적 정할 때 0.1까지 3이 들어가 있으면 0.1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령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그 응용해서 문제 풀도록 문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야 되고, 단순히 그냥 1은 뭡니까?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3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고서 문제 내서 이게 뭐지? 그러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고유번호는 대부분 뭐다 나오지만 고유번호는 어디 안 나오느냐? 고유번호 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된 고유번호 등록을 안 해요. 이제 과거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느냐?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세요. 고유번호 가지고 행정구역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집원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대장 확인할 수 있어요? 도면 확인할 수 있어요? 도면 확인할 수 있어요? 1이 나오면 뭐가 있고? 지적도 2가 나오면 임야도 3이 나오면 지적도가 있잖아요. 세트니까 아닌가? 그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1이 나오면 뭐가 있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있고 2가 나오면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고 3이 나오면 경계점 좌표등록부하고 토지대장이랑 지적도 같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도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죠? 지목 확인할 수 있어요? 지목은 안 나와요. 대장만 나와야지 지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어려운 15의 문제에서 고유번호는 토지의 소재, 집원,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총 19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띵 틀린 말. 소재와 집원은 나오겠지만 지목은 없잖아요. 아닌가? 일단 지목이 뭐예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지목은 안 나오니까 지목번호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고유번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어봤더니 행정구역 10자리 있어요? 네. 집원 있어요? 네. 대장번호 있어요? 네. 지목 있나요? 갸우뚱.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이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목에도 면적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없어요, 그냥. 예. 네. 자, 이렇게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니까 15번 도면 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 번호와 축척 나와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 번호 몇 번인가 도면 번호 알려주게 돼 있고 이 대장이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 번호 나오게 돼 있으며 축척도 나옵니다. 축척은 흔히 이해할 때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만 나오겠지 생각을 하는데 축척은 4개 장부에 나옵니다. 축척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와요. 그래서 축척은 4개 장부에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토지이동 사유라는 것은 얘는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했을 때 언제 분할 합병했는가 그 사유를 적는 것이 토지이동 사유란이 될 것이며, 지역번이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는데 이쪽에서 소유권이 나와야지만 대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앞서 다섯 번째 나왔던 것이 소유자의 성명이 나왔었고 주소가 나왔었고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얘가 언제 바뀌었는가 확인을 위해서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로 붙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바뀐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본 것이 또이 기출문제입니다. 과거에 바뀐 날짜로 보는 것은 우리 배웠는데 한번 물어나볼까? 그럼 등기효과 언제 발생한다고 배웠어요? 등기 오케이, 접수일자 나오긴 나오네. 그래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주인 바뀐다고 해? 등기
접수한 때부터 효과 발생한다고 배웠잖아요. 등기 접수 효과는 전산을 저장한 때 접수한 효과가 있고, 등기한 효과는 등기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라고 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바뀐 날짜는 등기 접수일을 적는 것이 날짜가 될 것이고, 하지만 주의할 것이 접수번호를 적을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역할은 옛날 등기법 배울 당시에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는 같은 거는 뭐가 빠른 요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그때 쓰는 게 접수번호예요. 근데 대장에는 소유권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권리랑 따질 않아서 접수번호 들어갈 이유 없으므로 접수 연호일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여기에 기재 사유예요. 그래서 접수일자까지만을 적게 됩니다. 그다음에 치읍번이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호를 그러는데 괄호 열고 95년까지. 토지 등급은 95년까지만 기재했고 밑에 개별 공시지가 그 기준일은 괄호 열고 96년부터. 토지 등급은 95년까지, 개별 공시지가는 96년부터예요. 왜 그러느냐? 95년까지는 토지 등급이랑 농지의 경우 수확량을 설정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96년부터는 토지 등급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설정한 거 지금은 관리하고 있고 별도 설정 안 하는 이유가 저 세금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95년까지는 토지를 보유하는 데 세금 과세 기준이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 중심으로 세금 과세했는데 96년부터는 세금 과세 체계가 공시지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토지 등급 보고 세금 부과시켜 버리니까 또 수확량 보고 부과시키니까 농사가 잘 됐대요. 풍년대로 내는 세금 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흉년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 내라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더라.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이때는 수확량 보고 따지지 않고 니 땅이 얼마니까 세금 얼마 내라 바꿔버려요. 그 수확량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발이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개별 공시가를 96년부터 기재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95년까지 기재한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도 지금은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국장이 정하는 사항은 나올 건 아니니까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시험이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어떤 게 있는가 잡아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 대장 4개 끝난 다음에 공통사항 6개 묶어드릴 테니까 묶어놓고 아닌 것만 체크해도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장 많이 냈어요. 얘를 가장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기업 하게 되면 토지를 중개할 때 가장 많이 볼 장부는 아무래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닌가요? 그럼 확인 설명은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대장이 공유지 연명부랑 대지구 등록부인데 공유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2년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게 공유지 연명부인데 얘는 외울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소유자 2명 이상일 때 여기 칠판에 토지대장이 기재할 때 소유자의 경우는 둘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1인 약칭합니다. 그럼 그 자가 누군지 알려줘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공유지 연명부인데 등록사항은 7가지인데 외울 게 아니라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나올 사유가 일단 소지와 집안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볼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게 되면 시험지 맨 위에 뭘 썼나요? 주민번호 적었어요 거기다가? 학교 다닐 때몇 학년 몇반 번호 쓰고 이름 적었잖아요. 아닌가? 그거 이름 안쓴 사람은 또 뒤지게 맞았죠? 자, 그 식으로 이름 적듯이 마찬가지로 대장에 제일 처음 적는 것은 소재와 집원이에요. 이걸로 토지 확인해야 되니까 소재와 집원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소유자 몇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각 소유자가는 지분이 있겠네요. 지분 적어라. 대장이에요? 대장 맞아요? 그럼 이두개 따라 나오겠네.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소유권자 변경란을 원에 따라 붙을 것이고 이거 소유권 대장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에만. 그 고유번호 나올까요? 나와야죠. 도면 빼고 다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다 외웠네. 아씨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 외웠다 그러니까 다시 보자고요. 책 따라가서 일단 어떤 땅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럼 소재와 집안은 기본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자 몇명 이상? 2명 이상. 소유자 간에 지분을 적어라. 대장인가요? 그럼 이게 나와야겠네.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소유권자 변경란 날과 원인 따라붙을 것이고, 고유번호 아까 어디 안 나와요? 도면. 그럼 고유번호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질문했습니다. 네, 그럼 고유번호가 나올 때 일자가 나오면 뭐였었고? 토지대장이고, 이자가 나오면 임마대장인데, 그럼 얘는 몇 번이 나옵니까? 몇 번이 나올까?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가 공유일 때는 1번이 지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임마대장에 등록한 토지일 때는 2번이 지키고, 경계점 잡혀 등록번호는 3이 지키다 보니까 그것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번호 주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1, 2, 3중 하나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부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는 등록과 사항이 10가지예요. 10가지를 그냥 외우려고 머리 쥐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외우자. 사시는 집을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빨간 대파. 사시는 집이 어디예요? 둔산동 50번지 사시고,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 인기가 많으신가 봐. 어휴, 뭐 다 알고 있네 사람들이 다. 몇 동 몇 호 살아요? 이거 봐, 101동 501호 사시고, 성함은 황신. 아유, 황신해도 좀 심하다. 네, 기본이다 황신해. 자, 황신해 씨인데 이 집 언제 샀어요? 아, 생년월일 적어줘야지. 참, 주소 나왔다고. 생년월일은 기본이다. 에이, 75년. 왜? 기분 나빠요? 알았어. 그럼 95년. 95년 10월 19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날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기분 안 나쁘지 이 정도면? 더 어리게 하면 미성년자가 돼버리니까. 자, 이 집 산 날짜는 2015년 5월 오늘이 6일날 등기하고 매매계약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 이 집 살 당시에 대지에 지분이 있더라. 지분이 1000분의 60이 있게 되면 이거를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불러요. 아, 대충은 이렇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 사시는 집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것만 그리면 등록상 다 외운 거예요.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시면 알고 외우는데 그냥 책까지 10가지 못 외우니까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리시게 되면 먼저 둔산동이 뭐가 되고, 소자가 되고, 그 다음에 50번지가 집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이 현대아파트 건물 명칭이 될 것이고, 우리 집이 101동 501호네요. 애를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라고 부를 것이며, 황신혜 씨가 95년 10월 19일 생, 주소가 따라 붙게 되면 이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의 성명주소 주인번호 될 것이고, 소유권도 언제 바뀌었는가, 변경된 날과 원인이 매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적으면 등록상 외우는 거예요. 요거 추가시킬 사항이 3개가 따라 붙을 텐데, 일단 아까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도면 안 나오죠? 그럼 고유번호 나올까요?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근데 또 나올 사유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가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시킬 내용이, 501호 같은 경우는 황신혜 씨 단독 소유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요 401호의 경우는 집 분양받은 자가 A, B 둘이서 공유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럼 A, B는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401호는 이때 소유자 간의 소유권 지분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지분은 언제만 나오느냐, 아파트가 공유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한 방에 딱 잡아 외워요. 이게 편해요? 이걸 다 외우는 게 편해요? 이게 편하지 않아요? 본인 사는 집 그리고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책 보시고 여기 뭐가 나오는지 하나씩 잡아내시면 돼요. 처음 나온 게 소재가 나왔죠? 소재는 뭐가 되고, 출판에서 둔산동, 집안은 50번지, 대지권의 비율은 1000분의 60이 있더라, 소유자의 성명, 명칭 등은 황신혜 씨고, 생년월일은 95년 10월 19일 생이다. 아유, 보기보다 연세가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토지 고유번호 어디 빼고 나와요? 도면 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전용부분의 건물 표시는 우리 집 101동 501호고, 건물 명칭은 현대아파트가 되더라. 그 다음에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페이지 따라 붙을 것이며 이 주인 언제 바뀌었는가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는 거예요. 원인은 매매고 바뀐 날짜는 2015년 5월 6일이 바뀐 날짜가 될 것이며 소유권 지분이라는 얘기는 언제 나오더라? 아파트가 공유일 때 따라 붙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기 한 방에 딱 잡고 외우시는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는 머리 쥐나 너무 많아서 발음도 어려워지고 말도 어려운 게 많다 보니까 이거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본인 하나씩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서비스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지겠지만 그림 그리시고 본인 하나씩은 뭔지 아시면 이건 다 아니까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장인데 대장 4개 배웠는데 대장 4개 공통사항이 따라 붙더라. 처음에 나온 것이 소재 나오든가요? 집안 나오든가요? 그럼 소유자 나와 대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소유자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올 것이고 고유번호 나오든가요? 그 다음에 장번호 나오든가요? 예,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외울 건 아니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소재 집안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장에는 뭐가 나오더라 아까? 소유권 나오더라. 소유권 두 개 따라 붙을 것이고 고유번호 아까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 빼고 나온다고 그랬죠?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요 여섯 가지 공통사항이에요. 대장 네 개. 요 여섯 개 뽑아내시고 몇 개씩만 추가되는 것만 잡아내도 등록상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외워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나 두 문제 주니까. 이해 가셨어요? 여섯 개는 이렇게 묶어서 공통사항 잡아내시면 등록상 외울 때 그걸 여기다 하나만 추가시키면 뭐가 될까? 공유지 연명부. 뭐만 추가시키면 돼요? 소유권. 지분만 들어가면 공유지 연명부가 되잖아요. 이렇게 뽑아내시면서 등록상 이해해도 쉽게 넘어가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이거 잡아놓고 넘어갈 부분이고 뭐 어떻게 외워도 외우시면 돼요. 각자 따로따로 외워도 외울 부분인 것이고 묶어서 이해하신 다음에 몇 개 차이 나는 것만 따로따로 정리해도 외우시니까 필히 여기는 암기해야지만 문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지적도와 임의도란 말 따라 보는데 지적도 임의도의 경우는 먼저 축적부터 볼게요. 지적도의 경우 축척은 7가지 다 사용하는데 500분의 1서부터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적도 축척이 되는 겁니다. 다 사용하는 가장 많은 것은 1200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는 다 사용하되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다 있지만 하나 없다 그랬었죠. 500분의 1에서부터 6000까지 다 있는데 현재까지 하나가 딱 없어요. 하나가 딱 없는 게 2400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2400을 쓰는 것은 고조 북한 민민들이 쓰는 게 2400 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북한이 쓰는 게 지적도가 얼마짜리고 2400이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써놓고 북한 쓰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쓰지 마시고 다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통일되면 그대로 써야 되니까 있다고 가정하고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도의 경우는 두 개만 쓰는데 3000하고 6000 두 개만 씁니다. 가장 많은 게 6000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 나오는데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먼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은 원칙 500분의 1로 갑니다. 500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농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은 1000분의 1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농지가 너무 광대해서 담을 수 없는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 승인 얻은 경우는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가 있다요. 그래서 아까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 몇 가지 있더라? 네 가지 기억나세요? 지번의 변경이 있었고 지적공부의 반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었고 지적도 축척을 6천분의 1까지 갈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등록사항은 밑에 기억부터 시작해서 키읔번까지 또 10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 그냥은 또 못 외우니까 연상시키면서 보셔야 돼요. 과거 배울 당시에 지적도가 이렇게 생긴 것이 하나 있었고 여기 옛날에 14전이라고 배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옛날에 배울 때 그대로 채워놓은 다음에 뭔지만 아시면 돼요. 이걸로 소재 집어 넣었다 죽어도 못 외우니까 이제 요게 과거에 이렇게 열십자마크 표가 하나 있었었고 여기 1, 6, 8이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군,
무슨 년 무슨 이써 있고 지족도 몇 장 중 몇이라고 써 있었고 저기 1200분에 1이 있었으며 여기 써 있는 것이 24만 9천 400 여기 11만 4천 500 여기가 11만 4천이 있었고 여기가 24만 9천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게 옛날에 책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서 뭐가 뭔지 아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나온 요걸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르는데 색인도라는 것은 인접도면 번호 확인하기 목적이에요. 가운데가 6번이죠. 이 도면 6번이라는 얘기고 왼쪽이 궁금하더라. 몇 번 넣으면 떼봐라. 1번 넣으면 떼보라는 얘기이며 오른쪽은 8번 넣으면 떼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면을 찾기 만들어 쉬운 이 마크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르고 요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가 토지의 소재 지적도 몇 장면 몇 호가 이 지적도 이름 제명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얘가 축척이에요. 그 다음에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부르고 요 10만 단위 숫자를 도각선의 수치라고 부릅니다. 수치이고 실제 거리이며 단위는 미터예요.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의 이 토지 모양에서 생긴 형태를 도면의 경계라고 부르고 14번이 지번 요 전이 지목입니다. 요게 이제 기재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어디 뭐가 있는 거 아시면 돼요. 이건 뭐라고 부르고 도면의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요 실제 거리입니다.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뭐라고요? 미터예요. 요 선은 토지의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책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이거를 연상하셔야 돼요. 지적 생긴 형태를 여기 7번까지 설명드린 내용인데 15번까지 자 1번에 소재 어디 있어요? 소재 도면 상단에 있었죠? 근데 그 위치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면 외우시니까 이걸 못 외우니까 지번은 어디 있나요? 경계 안쪽에 14번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의 지목은 지번 오른쪽에 한 글자로 나왔었네요. 도면은 부호로 기재합니다. 부호로 기재 원칙은 머리 글자가 원칙이 돼 아까 하천하고 유원지하고 공장하고 주차장은 차 문자를 따더라 기억나세요? 그 지번 옆에 부호로 기재하더라 나와있고 경계는 각 굴곡점을 있는 직선으로 표시해라 경계 나와있고 도면에 색인도 있나요? 네 있었고 제명과 축척은 제명은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축척은 1200분에 나와있고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라만 나와있죠. 도각선 이 도각선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부른 것이고 내가 수치가 여기 숫자의 뜻이에요. 수치라는 것은 모르면은냐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이 지도 그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서 한번 그려봐요. 웃었으니까 이 지도를 만만치 않더라고. 자 현재 우리나라 측량 원점이 바다 해면 측량할 때 이 기준점이 인천에 있고 토지 측량 원점은 수원에 있어요. 수원시 영통구에 여기 측량 토지 원점이 정해져 있고 바닷가 우리 해발 따지잖아요. 해발 따지는 그 원점 따지는 인천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발을 따지는 거예요. 아까 한라산이 1950m라고 그랬지 해발 따지는 기준이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이에요. 거기를 따지다 보니 거기 기준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토지 측량 원점 수원에 있을 때 이 수원 원점서부터 가로 세로 길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왔을 경우에 똑도 지적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원점서부터 세로 거리와 가로 거리 다 뽑아낼 수 있겠죠. 요걸 표시한 게 이 숫자 이 거리의 뜻이에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할 때 수업 나갈 때 이렇게 박스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5고 여기는 2고 여기 5일 경우에 직사각형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옛날 학교 다닐 때 풀어본 문제 있어요. 이런 거 수학 시간에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죠. 산수가 아니라 가로가 얼마가 되고 빼니까 4 세로는 3 곱하니까 12 이건 아세요?
이게 이 숫자의 뜻이에요. 똑같이 갖다 놓은 게. 여기까지 이제 XY 좌표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거리를 다 표시해 놓은 게 숫자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11만 4천 미터란 얘기고, 여기까지 이 거리, 여기까지 거리가 11만 4천 50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직선 거리가 얼마가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 거리가 500m란 얘기예요. 실제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는 요거예요. 24만 9000m란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가 24만 9400이란 얘기입니다. 요거 빼니까 세로 거리가 400 나오겠죠? 그럼 실제 가로가 얼마란 얘기고 500, 세로가 400이더라. 그럼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일까요? 물어보기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로서 숫자 4개 주고서 면적 뽑아라요. 이거 서비스 문제죠.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빼시면 돼.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빼니까 얼마가 나왔고? 400 나왔고 요렇게 빼니까 500 나왔죠? 오케이? 그럼 도각선이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기니까 빼고 빼고 큰게 가로예요. 가로가 몇 미터라는 얘기고 500, 세로가 400, 전체 면적 곱하기 하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서 5사 20이니까 20만, 2만이 아니라 20만 제곱미터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면적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과거에 여기까지가 도각 수치의 뜻이에요. 수치 가지고서 면적 뽑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면적 뽑아내는 것이 등록사항이고, 기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책에 15번까지는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나오는데 이제 시옷 2응부터 2응번, 지옷번, 치옷번까지 여기서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일단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토지 모양에서 반듯해요. 개발된 지역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배울 때 이런 땅 하나 배운 게 있더라. 79에 4 지목은 대란 땅이 하나 옛날에 배운 게 있었을 때 이 잘생긴 땅이 있게 되면 요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개념상으로 요거는 개발된 지역, 개발되지 않은 지역.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이런 개발된 지역은 이 토지 모양새 각 변마다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 숫자를 써 있었는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이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꺾이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나요? 꺾이는 점을 뭐라고 불렀고, 아까 우리가 경계점이라고 불렀고, 이 경계점하고 이 경계점하고 직선 거리가 얼마다? 25.25 단위는 미터란 얘기예요. 실제 거리가.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란 얘기고? 22.26m. 여기까지는 257.50m. 요건 20.05m. 다 실제로 표시해 준 겁니다. 여기는 거리가 나오죠? 저기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응번을 해보니까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괄호 하나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한다요. 그럼 이제 다 나오느냐? 이 지역은 요 경계점, 요 경계점, 경계점,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가 얼마다? 25.25m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여긴 나오는데 저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가 나왔느냐? 지읒번 되겠죠.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위치 찾으셨어요? 네, 이제 거기에 여기도 우리 옛날에 여기서 배웠었는데 이렇게 사거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었고, 기준점이 여기 동그라미에서 9번 써 있게 되면은 여기 기준점 위치인데,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 세 가지 있다고 배웠죠. 지적 삼각 점이란 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란 기준점이 있고, 지적 도곤점이란 기준점이 있더라. 세 가지 기준점이 나오는데 기준점 생긴 모양새가 다 다르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이 나오고 열십자가 들어가 있으면 지적 삼각점의 표시예요. 근데 원만 나와 있고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을 의미하는 기준점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만 나오면 지적 도곤점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 기준점의 경우는 원 지름이, 여기서 지름이 3mm, 얘는 원 지름이 2mm입니다. 이렇게 생긴 기준점이 도면에 나와 있게 되면 모름이 하고, 지적 삼각점이 거기다 알려주는 마크고, 요건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움을 좀 알려주는 마크예요. 과거 기출 문제가만 나오기를 도면을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기에 말하는 기준점은 요거는 지적 삼각점의 표시이다 나온 게 기출 문제입니다. 맞았나요?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지적 도곤점의 경우는 다녀보시면 요거는 50m 하나씩 있거든요. 실제 토지 안에 찍어 오셔가지고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배울 때 지적 도곤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찍은 거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테두리에 열습자가 들어가 있고 지적 도곤점이라고 써있는 기준점이 땅바닥에 박혀 있거든요. 이걸 찍어 오신 다음에 실제는 이렇게 생겼던데 도면에는 왜 이렇게 나오나 물어보시더라고. 실제는 이렇게 생겼지만 도면에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땅바닥에 딱 콜라 캔만하게 딱 박혀있는데 그게 도면에 나올 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찍어와서 이게 지적 도고점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실제는 이렇게 생겼지만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안다스탠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지적 삼각점이죠. 실제로 가서 보시면 돌로 네모나게 돼 있어요. 화강암으로. 그러니까 생긴 거랑 도면 나오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우리 배운 대로 이건 모름이하고 지적 삼각점 얘는 지적 삼각 보조점 얘는 지적 동호점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세요. 옆에다가 도면의 선의 굵기. 선의 굵기가 정해지는데 도면을 막 작성할 때 이 선 그릴 때 이런 선은 다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선을 선의 굵기가 다 달라요. 굵기까지 물어본 것이 기출 문제였었는데 지금 쓰시는 볼펜 샤프가 두께가 얼마예요? 0.5나 0.57이죠. 플러스펜은. 네, 그럼 0.5, 0.7 정해지는데 도면을 제도할 당시에는 시, 군, 구 행정곡선을 제도할 때는 0.4mm입니다. 볼펜 굵기가. 그럼 대전 광역시 서구랑 중구랑 경계선은 9하고 9죠. 0.4로 제도하게 되어 있고 대전 광역시 들어와서 이제 서구 들어와서 둔산동하고 탐방동 동과 동 동이나 리의 경계는 반 딱 쪼개니까 얼마? 0.2가 되는 것이며 둔산동 들어와서 필지의 경계 토지의 경계는 0.1mm예요. 그 다음에 기준점 제도할 때 기준점을 그릴 당시에 요 기준점 요걸 의미하는데 요 기준점의 경우 0.2로 제도합니다. 요게 펜의 굵기예요. 과거에 그 기출문제에서 79회사 칠판에서 이거 하나의 필지인가요? 필지죠? 1필지 제도할 때 선의 굵기는 0.2로 제도해야 한다. 띵 틀린 말. 필지는 얼마가 돼야 돼? 0.1이지 0.2가 아니어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시면 돼요. 대전광역시 여기 보세요. 이제 외우는 방법은 대전광역시 서구 0.4 둔산동 반딱쪽 0.2 50번지 0.1 반 쪽에 내려오면 돼요. 그럼 알아서 외우세요. 자 서구 둔산동 100번지에서 0.4 반쪽에 0.2 0.1 이렇게 쪽에 나오는 게 쉽지 않나요? 알아서 기억하시는데 여기 편한 것 같더라고. 원래 법조문에는 신고가 나오고 필지는 0.1로 가더라. 근데 동리는 0.2고 0.2 막 섞어놨어요. 이거 줄 다시 세운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도면의 경우 나올 게 없으니까 잡아내시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이제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란 말 나오는데 칠판에서 자 79의 사란 땅 이거 잘생긴 땅 못생긴 땅 잘생긴 땅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조만간에 이 도면을 딱 떼보게 되면 이 안에 건물 위치가 등록이 될 겁니다. 등록을 통해서 아 실제 땅 안 가서 보더라도 건물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2002년도부터 등록하도록 개정을 했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13년 됐죠? 아직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등록을 다 했어요. 이제 다 등록해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걸 등록하려고 지금 현재 사업 중인 사업이 GIS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게 되면 현재 국제 사업으로 공간 연구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 연구 사업의 뜻이 쉽게 이해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지적이 몇 차원이에요?
2차원 수평이죠. 수평만 나오니까 더 이상 토지에 뭐 높낮이 알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국토교통부 쪽에서 갖고 있는 지형도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형도가 이 지형 생긴 거, 이 지형도를 지적도에다가 지형도를 캡처해요. 캡처하고 이 안에 또 건물이씩 등록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 어쨌든 제가 까먹었는데 하나 더해서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이 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지적도에 건물이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이 국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하의 사업을 현재 시행 중이면서 요 얘기하니까 어제 그저께 인천 수업할 때 현재 모 부동산학과 현재 학부에 다니고 4학년짜리가 취업 때문에 중퇴하고서 졸업하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뭐라 그래 이거 휴학하고서 지금 자격증 따러 와 있는데 따놓고 스펙 좀 쌓아간다고. 불쌍하죠. 대학교 5학년 된 거니까 지금 졸업이 되면은 취업이 안 되니까 뒤로 밀어놓고서 이제 이거 온 거예요. 자격증 따러 왔는데 이거 얘기하니까 딱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돌아. 나머지 얘기할 때는 띵 하고 있다가 학번 이런 거안 배우거든요. 자세히 안 배우고 그냥 도면에 뭐다 이렇게 넘어가지. 우리처럼 뜯어먹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설명하다 보니 얘가 이제 알아들은 거 나왔어 이제. 눈이 번쩍대가지고서 씩 웃더라고. 자기 한다고 배웠니? 그러니까 끄떡끄떡끄떡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끝나면 나와요. 거의 마무리돼 있으니까 나오게 되면 아마 지적도 딱 띄었을 때 건물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의 경우 토지에다가 건물 내용 나오고 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먼저 만드는 장부가 뭐예요? 토지 건물 다 등록하는 장부. 부동산 종합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토지 건물 내역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만 나오게 되면, 아, 이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몇층 건물인지, 어떤 용도인지, 건폐율이 뭐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게그 뜻이에요. 그 장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씩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1차로 만든 게 종합건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다시 이제 도면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종합건물 딱 띄는 순간, 아, 토지 안에 몇 층짜리 건물이 있고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예, 이 사업 때문에 지금 미리 만들어진 장부보다 부동산 종합건물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도면도 여기도 늘 내요. 늘 내기 때문에 등록상 뜯어 먹어야 됩니다. 하나씩. 그냥 죽어도 못 외우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고? 이제 입만 놀면 돼요. 아, 이게 뭔지 알면 되니까. 도면에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이고, 그다음에 이거 도각선의 수치이며 실제 거리예요.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부르고?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 그럼 이제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 아, 지번이 어디 있는지, 지목이 어디 있는지, 경계가 어떻게 생겼는 거고, 떠올리시면 등록상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로 들어와서, 요건 뭐라고 불러요? 요건 뭐라고 불러요? 얘를 띄우면 답이 보이니까. 묶어서 만드니까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 이해갔어요? 이걸 어디만 나오더라?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나오더라.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요건 뭐라고 부르고? 측량 기준점의 위치. 오케이. 그다음 요거는 건축물의 위치에서 등록사항을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문제가 도면은 거의 매회네요. 매회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 대장에서 한 문제, 도면이 한 문제 기본 배당이에요. 무조건 내게 되어 있으니까 도면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것만 떠올리시면 맞추니까 기억하고 들어가실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거 비교만 하면 되겠죠. 요 지역은 개발 전, 개발 후. 개발되기 전, 요거는 개발 후가 되겠네요. 여긴 좌표가 있지만 여긴 좌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개발이 된 지역만 좌표가 있다 보니까 의 밑에 비치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하지 않고 지적 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 작성 비치하더라. 그럼 작성 비치 지역이 어디냐 해서 니은번 참 중요한 말인데 이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야 할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축척, 변경, 측량, 동그라미. 그두개 지역으로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으로 하나인데요. 그두개 지역이 바로 전국에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등록사항은 소지와 지번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XY 좌표가 나오며 고유번호 나와요. 고유번호 아까 안 나오는데 어디 안 나오더라? 도면 빼고 나온다.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도면 번호와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장번호가 나올 것이며, 부호 및 부호도까지가 등록사항이에요. 여기 등록사항은 외우지 마시고 잘 내지는 않으니까 어떤 지형을 만드는지만 잘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또 작년 기출문제인데,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연결이 틀린 건 이렇게 문제를 내요. 1번이 이마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와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을 등록하더라. 나오나요? 소재 다 나와요? 공시지가와 기준일은 토지대장과 이마대장 등록사항이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더라. 맞았어요? 맞게 뭘 맞아? 틀렸지.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는 도면에 나올 써야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세 번째,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 대지권의 비율 나오나요? 전용 부분 건물 표시 나오나요? 나올 것이고, 임야도의 경우는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나와요? 지적도 이면 똑같은 거니까 이건 뭐고? 경계. 그다음 이거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나오잖아요. 등록사항 맞고.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소유권 지분 및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온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이번 이렇게 문제 달고 나오니까 등록사항을 또 올리셔야 돼. 그냥 못 외우니까 자꾸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로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서, 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떠올리시면 문제 풀수 있으니까 자꾸 연상을 하시길 부분이고, 넘어가게 되면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의 경우 지적 파일은 지금까지 떠들은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한 때이 저장된 집합물도 지적물 인정해서 8개가 만들어 수 있는 겁니다. 관리는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설치된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이 전산의 경우는 국장이 복제하게 되어 있어요. 전산은 파일이 깨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복제해서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복제하는 건 뭐만 복제한대요? 전산만 복제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배우니까 간단히 놔두시고요. 부동산 종합공부까지 맞아 볼게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경우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토지와 건물의 모든 내용을 담아놓기 위해서 미리 만든 것이 바로 종합공부인데, 의의 보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다음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크게 네 가지를 담고 있는 게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장부입니다. 밑에 작성권자는 1번이 지적 소관청만 체크하시면 되고, 또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멸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복제하게 됩니다. 누가 복제한대요, 전부 다? 지적 소관청이에요. 등록사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크게 4개가 있게 됩니다. 4개가 토지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 내용을 토대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내용대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법 공부할 때 배우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내용대로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한,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 주택가격 확인원을 통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몇 가지가 주된 내용이에요? 네 가지죠.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 네 번째가 가격. 이 안에 토지 보상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종합공부를 열람 등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 소관청 가서 증명서는 열람 신청한다거나 또는 읍면 동사무소 가서 증명서 발급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로 작년에 두 문제를 내버렸는데, 여기 두 문제를 뽑아버리다 보니까 지번에 한 문제가 빠졌고,
또 뒤에 하나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도 하나만 내면 될까? 아니면 안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집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읽어보게 되면 2번 오른쪽 문제입니다. 측량 수로지사 및 지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데, 1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측량 수로지사 및 지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내용대로 등록하더라. 맞았나요? 맞았죠? 두 번째 경우는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대로 등록하더라. 맞았나요? 맞았고,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대로 등록하더라. 맞았고, 네 번째,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과 기관한 내용. 이건 해당 사항이 없네요.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내용대로 등록해 주어라.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4번에 답이 된건 기출 문제인데 참 쉬웠어요. 미리 알고 갔으니까. 3번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운영권자가 누구예요? 지적소관청.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제의 정도 지적소관청 복제하셔라. 맞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불일치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 사항을 정정하고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맞고요. I'm sorry. 잠깐. 종합 공부 등록을 했죠? 등록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통지받아 등록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통지를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요. 그럼 제출 받아서 등록했지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거또 통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등록하다 보니까 등록으로 끝나는 거지 또 통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받아 등록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또 통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풀만하죠? 이게 밑에 게좀 어렵긴 했지만 아닌가? 이게 어려웠죠? 나머지는 풀만했잖아요. 지적공부 풀만해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지적공부 보관 및 공개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필히 복습하셔야 돼요. 네,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어디 물어볼까? 자, 예? 네, 꼭 복습 한번 해보실 부분이고 본인이 연상을 하셔야 돼. 아, 이게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시면 큰 문제 없이 문제 풀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2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